이 통문장 남은 거랑 단어 이어서 합니다. 이것도 할까? 민우는 그의 숙제를 언제 하니? 웬? 자, 이거 중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 더즈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거? 하다란 뜻의 두 속에 민우가 안만 길어봤자 희니까 뭐가 숨어 있어? 더즈가 숨어 있다 했어요. 그럼 얘는 빨간색이겠지. 그래서 이 숨어 있던 더즈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둔 여기에 꼭 있어 줘야만 한다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게는 큰 소리로 짖지 않는다. 마이 dog? My dog don't bark loud. 그대로? 틀린 데가 없어? 그는 은행에서 일합니까? Does 라고 물어봤더니 일한다면 안 한다면 오케이 워크의 뜻은 물론 일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이란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봐도. 여기서 일이에요, 일하다예요. 오케이. 얘하고 같나요? 그러면 얘하고 같나요? 지금 더즈가 세 개가 지금 보이는데요. 이 중에 둘은 같고 하나는 다른데요. 누가 같나요? 1번하고 3번이 같죠. 둘다 조동사라고 했어요. 조동사. 얘는 대동사라 했습니다. 대신 왔다고요. 그러면 조동사는 뭔가 본동사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데, 여기에 더즈는 여기 있다 숨어왔고, 그럼 얘는 어디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냐면, 여기에 뒤에 생략됐습니다. No, 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 No, he doesn't.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둘다 워크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게 똑같기 때문에 둘다 조동사 중에서도 묻는 말 만들려고 튀어나와서 의문 조동사, 그다음에 not과 합치기 위해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부정 조동사라고 해요. 근데 얘는 대동사면 동사 대신 왔으니까 얘는 뭐 대신 왔어요? 웍스 인더 뱅크 대신 왔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신 하다시 대신 왔다고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고모의 모숙모는 런던에 사시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r aunt? I 다음에 나는 방과 후에 숙제를 한다. I to my home. I do my homework. 오케이, 너는 쿠키를 원하니? Do you want to make them cookie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다? Understand. Understand. Nitrogen gas. 너 뭐? Nitrogen gas. Nitrogen gas. 오케이, 너는 또 뭐? She doesn't eat. Breakfast. Breakfast. Okay. 그러면 그녀는 아침 식사를 먹니?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eat? Safe. Does she eat breakfast? No, she doesn't eat breakfast.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점검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거는 했고 나에게는 큰 소리를 짓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의 고모 이모 숙모는 런던에 사시니.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숙제를 방과 후에 한다. 공부해서 지금 공부해서 알아옵니다. 자, 그래서 서희 다시 조사해 왔나요? 공부해 왔나요? 그럼 이거부터 나에게는 큰 소리 짓지 않는다. My dog doesn't bark loudly. My dog doesn't bark loudly.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바크의 뜻은? 무슨 씨?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더즈 인 이유? 무슨 격? 소유 격? 안만 길어봤자?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것은 짓지 않는다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문장을 만들어야 되네요. He, she, it을 보고 3인칭 단수 무슨 격? 주격이죠. 주격이 3인칭 단수일 때 하다 시 더드를 써야 돼요. 됐습니까? 만약에 나의 개가 큰 소리를 짖는다였으면 오케이.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 둘이 합쳐야 되지 않나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거 둘이 합치면 뭐가 돼요? 응? 나에게가 큰 소리를 짖는다는 뭐라고요? Barks loudly. 만약에 그가 학교에서 야구를 한다면 Play the spelling. P-L-A-Y-S. 혹시 이거 I를 고치고 ES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A, E, I, O, U가 Y 앞에 있네요. 그냥 S. 그 다음에 너의 고모인 모숙모는 런던에 사시니는? 이라고 물어봤더니 사신다면? Yes, he, she doesn't. 아니라면? No, she doesn't.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인 이유는 얘는 무슨 격이지만 이런 뜻인데 주격인가요? 소유격이라고요. 나의, 너의, 그녀의, 그의가 뭐라고요? 얘는 소유격이지만 너의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사는 거죠. 얘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대답에도 벌써 나와있네요. 쉬죠. 쉬. 3인칭 단수 무슨 격? 주격이죠. 주격.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 안만 길어봤자 한걸 보고 주격이라 한다 했습니다. 누가 다 누가니 됐지만 3인칭 단수니까 Does she live in London? Yes she does. No she doesn't. 그래서 이거 지우고 뭐 쓸까? Yes. Yes, she. Yes, she부터 읽어보세요. Yes, she. Yes, she. Okay. 어디가 틀렸게? Live의 뜻이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예요? 니까 오케이. No she doesn't live야 lives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방과 후에 숙제를 한다. Okay, after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okay,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오케이, okay, 너 숙제 언제 하니?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to you do your homework? 했더니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 오케이. 나는 한다. 이거 do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다란 뜻을 가진 아이고야 하다란 뜻을 가진 do 속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다시 두가 숨어 있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얘가 이리로 왔고 하다란 뜻을 갖고 있던 두가 여기 있어서 너는 하니? Do you do? 나는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대요.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소위 오늘 단어 공부하고 왔나요? 예? 예 단어 공부하고 나 공부했으면 단어 시험 치고 제출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네.